제목에서부터 엄마가 딱 명시돼 있으니까요.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이었나, 그 엄마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,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. 김 교수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? 저희 어머니는 93세신데 글자를 못 쓰세요.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이 어머니한테 편지 받고 싶은 건데, 이제 책 한 권, 자신이 선택한 종교서적을 평생 읽으시고, 글씨는 못 쓰시는 분이세요. 근데 이제 책을 못 읽으시니까 저한테 교육시켜 주신 것이, 이게 병아리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은 병아리가 물을 보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들리니?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물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물 먹고. 파리가 이렇게 위에 붙어가지고 막 손을 비벼요. 그러면 또 들어보래요. 그러면 제가 가서 옆에서 들으면 안 들리냐? 사람들 밥 뺏어 먹어서 죄송합니다. 하고 손을 비비는 거래요. 근데 바로 이 책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특히 인문학 강의를 하면요. 컴플렉스를 주는 강사들이 많아요. 책 안 읽었다고 막 야단치고, 막 스피노자가 어떻고, 막 해가지고, 막 원어로, 라틴어로 읽고, 막 이런 것. 거기에 끼이지 못하는 엄마들이 컴플렉스를 느껴요. 근데 이 책은 많이 읽어서 소유로서의 독서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런 책이에요. 먼저 돼야 될 것이 존재가 변해야 된다. 엄마라는 존재가. 아, 전 이 책을 읽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더욱 아주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. KBS